안녕하십니까. 대한한돈협회 농가지원팀 김승혜 팀장입니다. 12월호 원래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있어 외국인 근로자 추천 자제를 요청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양돈장에서 비전문 취업비자 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특화형 비자 F2 비자를 얻어서 사전협의나 축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하여 양돈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유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등의 지역 우수인재 자격변경 제한 대상에 E9 및 E7 비자에 대한 인력도 추가되도록 건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현 및 지부에서는 지방자치장과의 면담을 통해 양돈장 외국 인력 유출 문제를 직접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F2 비자에 양돈장 근무 외국인 근로자가 추천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축산물 잔류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 시행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잔류 허용 물질 관리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며 시행 대상에는 돼지, 소, 닭, 우유, 달걀이 포함되게 됩니다. 시행 내용은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동물용 의약품은 해당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하고 잔류 허용 기준이 미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일률적으로 0.01mg이 적용되니 양돈 농장에서는 휴약 기간이 준수될 수 있게 용량과 용법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돈 잔조금 2023년도 기준 예산 편성 운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준 한돈 잔조금은 농가거출금이 200억 원, 정부지원금이 50억 원, 총계 250억 원이 조성이 되었고 연도별로 수급안정예비비가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안정예비비는 2023년 현재 120억 원의 수급안정예비비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 중 약 100억 원이 소비용보, 교육 및 정보 제공과 수급안정에 각각 17%씩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구조 및 조사연구 그리고 기타 사업비에 편성이 되면서 한돈자조금이 농가의 수입과 직결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30 한돈 미션 및 ESG 비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한돈자조금 창립 20주년 및 한돈협회 태동 50주년을 맞아 2030 한돈 미션 및 ESG 비전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한돈산업 기틀을 마련코자 미션과 비전을 지난 7월 수립했습니다. 미션으로는 국민이 한돈과 맛있는 만남을 통해 일상의 행복을 누리는데 기여코자 국민을 건강하게 일상을 행복하게라는 슬로건으로 미션을 수립을 했습니다. 또한 한돈 ESG 비전은 사람, 돼지, 지구를 건강하게 K-포크 한돈으로 설정하고 비전을 실천하고 달성하기 위해 한돈 2030 목표와 전략과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가치로는 신뢰받는 한돈인, 소통하는 한돈인, 혁신하는 한돈인으로 한돈인의 원칙과 기준을 수립했고 이에 따른 한돈인의 행동 약속 5가지를 설정했습니다. 다음으로 겨울철 농장 화재 예방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양돈장 화재 발생은 주로 정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배선반, 콘센트, 배선 등 체크리스트를 점검하여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돈협회 준회원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준회원 제도의 취지와 목적은 한돈산업 종사자 모두와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범 한돈산업계의 힘을 한데 모으기 위해 시행되는 만큼 한돈산업과 관련한 사료, 종돈, 약품, 환경, 유통, 학계 등 전후방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 및 관련 기관, 단체를 준회원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준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한돈산업 종사자 여러분은 한돈협회 각 시군 지부를 통해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 현장에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나 경영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특히 양돈장에서는 질식사고, 추락사고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양돈장에서는 각별한 주의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원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